기름칠을 아하 이거 배워야 돼요. 아 그럼 이 옆면이 살짝 이제 익으면서 살짝 올라와 올라오죠. 이제 그러면 이제 싹 요 높이를 보고 뒤집는 거야. 아 어디까지 싹 올라오나. 아 이걸 어떻게 알지? 와 아 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2살입니다. 아우 아기다. 진짜 아기예요. 간단이네. 32살입니다. 아, 32. 간단 애기야. 아, 네. 좋다. 뭘 먹어도 와 뽀동뽀동하네요 이거 막. 진짜 할아버지 같이 얘기한다. 뽀송뽀송. 아니 근데 이게 이거 형 약간 그 미디움 레어 이 정도면 아 미디움 레어 좋아요. 좋지 좋지. 아 그 의외로 외관은 되게 아. 많이 구운 느낌? 어 맞아. 어. 웰던 느낌인데. 웰던 느낌이에요. 아, 안에 촉촉. 안에 그래도 안에 촉촉해. 가운데 줄에 이제 빨간. 빨간 줄도 많이는 없어서. 많이는 궁금하다. 완전 미디움 레어는 아닌데. 확실히 육즙을 잘 먹었네요. 와, 통통 터진다 앞에서 안에. 육즙이 미쳤네. 근데 이거 흑된 소금이다. 와, 진짜 소금도 달아. 진짜 맛있다. 크게 먹는 이유 알겠지? 아. 약간 처음에 좀 헤비하게 느꼈는데 이렇게 전혀 와장 씹 들어가면서 씹으면서 아. 잘 더 이게 그죠. 오히려 짧게 잘랐으면은 별로였을 것 같아. 몰라. 마블링 봐요. 왜? 알등심의 새우살. 아. 아니, 여기서는 새우가 더 귀한 거잖아요. 맞아, 그럼. 그러긴 해. 그럼, 새우 먹어봐. 아까보다 육즙이 더 많아. 그지? 어. 부드럽지? 너무 부드럽고 그냥 너무 부드럽고 얘는 진짜 녹는다. 육향은 아까 안심이 더 셌고 얘는 육즙이 터지네. 녹고 얘는 조금 더 그거보다 씹는 맛이 조금 더 있을 거고 일단 모든 걸 다 색종이 사이즈로 자르니까 아. 크게 크게 잘라. 이렇게 먹어야 맛있더라고. 그럼 그럼. 덕분에 좋은 구이를 제일 맛있게 먹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나 고기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아 이 정도 사이즈로 먹어야 되는구나. 녹네 녹아. 그죠. 그지. 아 이 정도 사이즈로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 정말 맛있구나. 왜 맛있어? 왜 그렇게 맛있냐? 등심은 그 육색이나 지방질이 고소하고 또 등심 자체에서 갖고 있는 풍미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등심을 많이 찾게 되고요. 이것도 토마토에 없는 고추다. 아, 제대로 살았다. 인위적인 묵은지가 아니라 진짜 묵은지. 우와. 아니, 제가 고기 잘 모르니까, 뭐, 살만 하려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다 다르구나, 부위별로. 맛이 다 다르고. 소, 곱창 중에 왜, 양. 양이랑 비슷하죠. 양 씹을 때 식감이 비슷해요. 그거보다 약간 더 부드러우면서, 진짜 식감이 있고. 고소하고. 진짜 부드럽고, 고소하고. 제일 고소한 것 같아요. 지방이 적당히 딱 껴있으니까. 지방이 살짝 껴있고. 보통 야구팀 회식하면은 아이 딱 난리 나지. 한우집은 각인가요? 그럼? 솔직히 우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네. 그 이제 사장님이 한번 회식을 시켜줘요. 네. 그때 아마 회식비가 한
아마 회식비가 한 2,500 이 정도 나와요. 한 번 먹는데 한 끼? 아, 그 저녁 회식할 때. 2,500이면 제 초봉이거든요. 어떤 거라고? 제 직장 갔을 때 초봉. 아, 진짜? 네, 이 대사관에서 이랬는데. 어, 대사관에 있었어요? 네, 네.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 있었는데. 와, 초봉 2,500인데 그걸 회식 한 번에. 아제르바이잔. 고기 한 번에 300하면 제가 냈는데. 와, 고깃집 300. 와. 그 사장님이, 사장님이 놀라시겠네. 어때? 아니, 아니, 항상 그러니까. 1등. 얘들아. 꽃갈비 1등. 꽃갈비가? 1등, 1등. 현재 1등. 여기 고기 진짜 좋네. 여기 진짜 좋네. 고기 진짜 좋은데? 너는 많이 먹어서 알잖아. 훨씬 그러니까 달라. 아니, 진짜 좋아요. 달라. 맛있어, 맛있어. 다른 데랑 달라요? 고기 일단 질 자체가 너무 좋아. 부드럽고. 그리고 특유의 그 부위마다 그 식감이나 맛이나 뭐 기름기나 이게 다 다르니까 다 그 부위마다 맛을 느낄 수 있어, 새롭게. 딱 육안으로 봐도 다른 게 느껴져? 색깔이 일단 되게 핑크핑크하잖아. 색깔이 좀 저기한 데는 조금 진해. 맞아! 색깔, 맞아! 빨간색이 좀 진해.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아, 어때? 안창은 등심과 꽃갈비의 장점을 다 합쳐놨어. 이게 육향이 진하지. 육향이 진하고 지방도 느껴지면서 담백하기도 한 안창이 명특한 놈이네. 다 모아놨네. 맛있지? 뭔가 이거. 안창. 장점을 뭐야? 다 모아놨어. 안창? 안창 맛있다. 안창이. 와, 쫄깃쫄깃하고. 그러면 사치 좀 한번, 깔롱 좀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무게 진짜 좋네. 파? 오늘이 진짜 너무 좋다. 오늘 오늘 저거 떡볶이 먹으면서 와,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였구나. 떡볶이 너무 맛있다 했는데. 와, 이런 떡볶이 있을 줄 몰랐어. 아니, 솔직히 얘기하려고 그랬어. 고기 먹으려고. 안산까지는 오바잖아. 저는 솔직히 투뿔뿔, 원뿔뿔 뭐 솔직히 호주산이랑 한국산을 구분을 잘 못해요. 수입은 배 타고 오는 거고 한우는 여기 있는 거고. 그걸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아, 그 단어는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저 무역회사에서 이래가지고 외계는 게 많이 떠. 이게 고기가 이제 없어서. 다 먹었네, 10인분. 10인분은 금방이야. 아, 육회 늘 공간을 확보한 거구나. 배를 빼달라 할 거 그랬어요? 배가 너무 아깝다. 배는 진짜 나는 배는 후식으로 나중에 먹어. 밥만 남겨줘. 봐봐. 육회 비빔밥이 이래야 육회 비빔밥이. 그렇지. 배 뻘개야 돼. 그게. 그럼. 뻘개야 돼. 이게 뻘개. 나와야지. 밥보다 고기가 더 많아. 아, 이거는 이게 육회 비빔밥이지. 맞네. 아니, 육회 비빔밥이 아니고 육회인데요? 밥이 안 씹혀요. 잘 느껴봐. 밥은 약간 양념처럼. 그러니까 밥이 깨소금 뿌린 정도로. 밥을 토핑이라 생각해. 토핑. 이게 진짜 고기밖에 없어서. 간이 기가 막히다. 내가 육회비빔밥 잘 안 먹는 이유를 알았네. 너무 밥밖에 없어가지고 그랬네. 밥하고 채소만 있으면 그게 왜 육회비빔밥이야? 맞아. 땀나. 남의 말은 듣고 좀 먹어라. 너 될 거 다 먹었냐? 아, 형 다 드신 거 아니에요? 다 먹었어? 아니, 국물 떠갖고 먹으려고 가지. 어머머머! 오! 자비가 없구나, 여기는. 응? 자비가 없어. 얘 지금 허기죠, 지금 얼굴 봐봐. 다 먹었네, 진짜로. 하나 더 시켜드셔도 돼. 아니. 왜냐면 된장찌개를 먹을 게 없잖아. 그냥 밥. 어쨌든 밥 넣어야 돼요, 여기다.
배우는 거 같기도 하고. 아, 기가 막히지, 이러면. 아, 세상. 어머머머. 기가 막히지. 아우, 세상. 어머머머. 기가 막히지. 아, 맛있겠다. 참아야 돼. 소리 없는 살짝 하는 건가요? 그래. 아니 이렇게 해갖고 좀 이거 어우 몇 번을 더 꺼내는 거야. 와 진짜 아, 여기 주방장님 나오셔서 놀랄 것 같은데요? 올라가죠. 몇 번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있네. 밥이 아주 질어졌네. 라밥이랑 좀 비슷하다. 어우. 아, 진짜 맛있네. 여기 1등이다. 1등이다. 지금까지 찍은 곳 중에 1등이다. 여기 1등이다.